대학의 병원에 입원을 해서 세 차례 골수 이식을 이렇게 받는 중에 세 번 다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나중에는 죽은 후에 6시간 동안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입성해서 이렇게 6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천국 가서 그 7가지 그 광경을 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심방을 가시는데 천국에서요 면류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심방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천국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면류관은 받지 못했지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나는 면류관 받은, 영광의 면류관 받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저 멀리 예수님이 심방 가시는 곳이 수천 킬로 떨어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날아간 것도 아니고 뛰어간 것도 아닌데 그 순간 예수님의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 그 예수님이 손을 잡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예수님 손을 잡고 싶어서 옆에서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도의 손을 놓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제가 손을 낙하산에 잡았습니다. 그때 그 뜨거움과 그때 그 따뜻함, 야,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얼마나 따뜻하고 뜨거운지. 그때 제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6시간 만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또 일본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수십 개, 뭐 192개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동경에는 외국 사람이 4분의 1이 됩니다. 얼마나 외국 사람이 많은지요. 일본 사람은 일본말 잘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잘할까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네? 예, 영어. 네, 영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잘 오지 않습니다. 저는 또 한국말 잘하지요. 영어 잘하지요. 또요. 일본말 잘하지. 또요. 또요. 스페인말 잘하지요. 또요. 31년 동안 칼을 갔던 언어가 있습니다. 폴리시, 폴란드 언어, 스페인말, 중국말, 스웨덴 말, 네덜란드 말, 이스라엘 나라 말을 몇 년 했습니까? 내가 공부를. 그리스 말, 이탈리아 말, 49개 나라 말을 하거든요. 야, 그런데요, 일본의 그 1억 2,700만 명의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0.5%. 미국에는 몇 퍼센트가 예수 믿습니까? 약 70%요. 맞습니까? 김종환 목사님, 미국에는 몇 퍼센트가, 전미국 백성이 몇 퍼센트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 30% 되겠죠? 예? 야,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라. 그래서 그 골수하면서 제가 일어났지만, 살아났지만, 이 인터넷 복음 방송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막강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김종환 목사님, 이선숙 사모님, 또 김 목사님,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귀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전도를 하게 되는지요. 한 사람이 낚시를 했는데 3시간 동안 그 추운 겨울에 낚싯대를 들고 있다가 큰 고기가 물렸습니다. 그 강태공 이 낚시꾼이요, 그 고기를 잡아올리는데 마침 벤츠를 타고 지나가던 이 회사의 사장님이 왔습니다. 운전기사 차 좀 세우게. 사장님이 그 차에서 내리더니 그 추운 겨울에 그 낚시꾼에게 뛰어갑니다. 낚시꾼, 내 조금만 낚싯대 한번 만져보자고. 안 됩니다. 내 그러면 한국 돈으로 30만 원 줄 테니까 만져보자고. 조금만 만져보자고. 낚싯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낚시를 잘 못하지만 강태공들은요 그 낚시가 딱 물 때 3시간 동안 겨울이 기다렸어요. 얼마나 그 스릴이 넘치는지 그 사장님은 100만원 줄게 만지보자 했습니다. 아 그거 아닌데 여러분 왜 그 낚싯대를 잡은 사람이 30만원을 주어도 100만원을 준다 해도 낚싯대를 주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예? 그 맛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낚시꾼만이 강태곤만이 알 수 있는 그 맛 스릴. 저는요 이 암에서 이제 회복되는 중이지만 날마다 날마다 강태곤보다 그 강태곤보다 더 수십 배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 했습니다.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일본 사람들과 외국 54개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까지 전한 사람들 54개 나라 사람인데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2003년도에 6월 달에 쿠바에 갔습니다. 쿠바에 그때 누가 대통령인지 아십니까? 수염 길게 기른 사람이지 독재자. 아 카스트로. 예, 카스트로는 카스테라를 잘 먹어서 카스트로입니다. 그래 이 카스트로 이 사람 집에 내가 열밤을 잤습니다. 열밤을 자는데 경호대가 따오더니 그 미겔이라는 경호원이 말을 딱 가지고 와요. 그럼 말을 좋아하는가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말을 안 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타고 싶냐 타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을 세놓고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말을 타려면 이 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만져보래. 엉덩이를 만져보래. 등을 만져보래. 머리를 만져보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생긴대. 왜냐하면 말은 사랑하지 않는 미운 마음을 가지고 타면 가기는 잘 간대. 잘 가는데 고바에 올라가서 막 사람을 거꾸로 들이버린대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할 마음이 생기느냐 딱 그래요. 생기나니까 타라 하더라. 그래 타는 방법을 가르쳐서 타고 왔는데 그것을 일본에 가서 제가 적용합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늘 일본 어릴 때부터 일본이 우리 한국을 36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노그릇을 다 빼앗아 가지고 총알을 만들고 이 한국의 23개의 교회를 안에 사람들을 교인들을 가득 넣고 불을 다 태우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하루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일본 학교에서 일본말을 배우고 집에 딱 오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그 공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7살에서 13살 정도 된 아이들. 내가 벤치에 딱 앉아있는데 저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일본 사람들 상대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 저쪽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주님 저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안 되죠. 주님이 복음은 누구에게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내 마음에 옛날부터 내 마음에는 일본 사람들을 싫어했는다니까 주님이 이 미운 채널을 사랑의 채널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도 타기 전에 내 마음을 읽는데 딱 만지자마자 말 엉덩이를 만지자마자 그 말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마음을 읽어버린대요.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아이들이 벌써 영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그것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다블릿찬 헬로 카미얼 딱 그러는데요 그 애들이 다 몰려와요. 영어를 하니까 그래 누구십니까 하니까 물어봐요. 어 다르 됐을까 그래. 나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다. I'm from 아메리카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시고도가 나는 데서 그래.
지금이 뭐냐 물어봐요. 아이들이요. 야, 그때 주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일본 사람이나 일본 아이들은 목사람에 다 도망갑니다. 그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와다시와 사카노 감독을 했어. 아, 그랬거든. 내가 축구 감독이라고. 거짓말 아닙니다. 영원한 교회가, 영원한 교회가 있잖아요. 2006년도에 축구 선교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우리 축구가 막강했습니다. 기술 그 이사가 누구냐면 오석재 선수. 자본군 다음에 오석재 선수가 기술 이사라고요. 그래서 나는 단장이고 내 밑에는 감독이지만 애들은, 일본 애들은 단장을 잘 몰라. 감독밖에 몰라. 나는 한칸 내려가지고 단장이 내려 감독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데스카 혼또데스카 그래요. 그 바나나 킥을 쳐버려. 아, 이때부터 간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 나갔지. 에? 덥지. 여름에 덥지. 좋다. 바나나 킥 찬다. 너 골리 내 사람 서라 그랬습니다. 문장을 문 지키는 골키퍼 골리를 내 사람 딱 세워놓고 아이들인데 딱 바나나 킥을 차려니까 자신이 없어. 뜨거운 여름에 2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주님은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안 해주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치울까요? 주님은 말씀을 안 해주시오. 근데 눈을 딱 보니까 20분 전에 나도 덥죠. 힘이 빠지죠. 그 아이들도 방심을 했어요. 여름에 그 더운데 25분이 지났습니다. 딱 자니까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다 몰려고 무릎을 딱 꿇는데 와다시다치니 사카 오시때 꾸다사이 담벗고 딱 그래. 야, 일본 아이들은 사모라이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그때부터 딱 끊기는데 그걸 축구는 사카는 다이로 끄고 다이치는 모습 레스. 축구는 체력이 제일이다. 이 운동량을 20바퀴 돌자.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감독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퀴면 센단 말이야 감독은. 그런데 아메리카 감독은 같이 한다. 20바퀴 돌고 나니까요 내가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공을 딱 던지면서 헤딩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 골 넣는 사람에게는 일본 돈 100엔 준다. 100엔이면 이게 1달러잖아요. 그 다음에 헤딩을 딱 해가지고 두 바퀴 돌아가 골 넣는 사람은 500엔 준다. 세 바퀴 돌아가지고 골 넣는 사람은 10,000엔 준다. 10,000엔 얼마죠? 100달러를 100달러. 딱 보여주거든요. 돈을 보여줘야 일본 애들 돕니다. 그래 돈을 딱 보여주면서 100달러 딱 준다. 미국 돈 100달러 딱 준다. 이러니까 애들이 좋아 죽을라 그래. 그런데요. 해가지고 6시가 되니까 집에 가더라고요. 나는 너무 더워서 동네 목욕탕에 들어갔잖아요. 목욕탕에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들을 다 데려왔어요. 7번을 모시고 왔더라고 부모들을. 엄마 6명, 아빠 한 사람, 7명을 데려갔는데 그래 나와서 가운을 입고 그 식당에 앉아가 딱 신문하는데 이 엄마들이 개 따위를 딱 들고요. 내가 납치범인 줄 알고, 납치범 맞지요? 인질범인 줄 알고 딱 경찰에 이거 전화하려고 딱 들고 신문을 하는데 그 아빠가 영어를 하더라고요. 콜로라도 덴버에서 5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 박사 받은 사람이라 그래 영어로 계속했는데 나중에 그 아빠가 일어나서 다 절을 하더라고. 절을 하는데 엄마들도 6명이 다 일어나가서 절을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축구를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 나도 일어나가지고 겸손하게 나도 거기를 한참 쉬고 있었죠.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가 우리 동네에서 영웅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부르나잖아요. 그날 그 아이들이 한 10명 됐습니다. 그 다음날 가면 20명, 그 다음날 가면 34명이요. 아, 동네에서 감독과 하면서 빌리 감독, 내 영어 이름이 빌리잖아요. 빌리 감독과 외칠 때, 막 몰려올 때, 그 부모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 자꾸 인사를 하고요. 한 분은 우리 집에 해가 진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 동네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라. 부자 할머니가 자기 손자에게 축구를 가르쳐 줘서 고맙다고
케이크를 핸드메이드로 만들어가지고요. 케이크를 있잖아요.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 같이 썼냐면 일본 천황 임금님의 편지 쓴 같이 리본을 그런 색깔로 했어요. 그 색깔별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리본 자체가. 그리고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 야, 이 편지는 보통 편지가 아니래. 벌써 이 묶음 이게 임금에게 바치는 편지 같대. 야, 그런 편지를 받고 우리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고 고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줬다고요.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너 이거 할 때 이런 거 이 성경 구절을 외울 때 영어로 외울 때야 이래 하지 마라. 이러면 머리 안 들어간다. 흔들어 몸을 흔들어.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춤을 추든지 스페인식으로 춤을 추든지.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부모들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요 우리 사이다마 갱에서 8개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모여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동경에서 2개, 3개 정도 만들었고요. 전부 한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막 붐이 일어났는데 복음의 붐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제가 허리가 아팠습니다. 보니까 이 골수암이 걸려가지고요. 완전히 죽을 고생 넘겨다가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마음을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도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예? 파장이 있어서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영적인 기술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열정도 필요하지만 저는 작년에까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때 4초 만에 악수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 99명 정도, 90명이 99명 정도. 작년에는 4초 만에 악수했는데 이제는 2초 만에 악수합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그 치안이 잘 돼가지고 남모르는 사람이 남모르는 여성에게 악수를 한다면 이 바로 치안에 걸려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봐주십니다. 그냥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가 세기를 보시듯이네 이러면서 모자가 멋있네 하면서 딱 악수를 할 때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남모르는 여성하고 악수했을 때 이 여성이 전화 딱 하면 나는 치안으로 걸려가지고 치안을 일본말로 치안인데 이 말로 뭐죠? 어뷰저랍니까? 예? 섹슈얼 어뷰저. 성추행범으로 걸려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아까 영적인 파장이 있어 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악인은 악인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악수를 하는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딱 이러면 악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참 미남이시네. 이렇게 면대서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고신 34차 총회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5분 전에 설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총회장, 부총회장이 설교했는데 박석현 목사라는 분이 마치자마자 내가 딱 가서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박 목사님의 설교는 내 가슴 속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나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19명이 모이는데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자는 칭찬의 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칭찬의 도사가 되니까 눈에 보여 칭찬할 것이 전체가 보여 그냥.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요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할 때 부정적인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나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상대편이 나에게 부정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공격을 하지 마세요. 역공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딱 이러세요.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계속 붙들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비판적인 말을 해도 그렇습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에게는 주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나무르는 사람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이게 관계를 빨리 맺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그 일본 사람들 전체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영어 이름을요.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다 물어보거든요. 이 아이 이름이 뭐냐? 마코토래. 일본 이름이 마코토래. 몇 살에? 두 살이래. 니사이 마코토 됐어요. 그래, 오다시와 그 니혼진 데스 가라네. 니혼노 남마에 죽고때 아껴룰까? 일본 이름을 이 아이에게 지어줄까? 하면 엄마가 지어달래. 내가 미국 사람이 밝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 이름이 마, 마면 스펠링이 M자로 나간다. M. 마코토. 이 아이 이름은 M자로 나가니까 최고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나쁜 이름 지어줄까? 물어보거든요. 그럼 엄마가 뭘 할까? 최고 좋은 이름을 지어달래. 이 아이에게만 최고 좋은 이름을 지어준다. 마이클이다. 마이클. 마이클 의미가 난데서가 그러니까 모른대. 마이클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수백억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오야봉이, 오야봉을 여름말은 뭐라 하죠? 천사장 있잖아요. 천사장이 보스가 마이클이다 말이야. 응? 그 마이클 밑에는 천사들이 수백억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보스나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너무 좋다. 이 아이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그 오카상 도야테 친구에게 있겠습니까? 엄마에게, 엄마, 어머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갑니까?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른대. 와카리나이 됐어요. 존 이름을 지어줬죠. 나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는 그 아이에게 계속 말하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말할까? 아이는 두 살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실제로 누구에게 말할까? 엄마에게 말하는 거지. 아이에게 말하지만 너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단 말이야. 이름이 마이클이니까. 응? 그럼 엄마가 다 듣고 있어. 그때 벌써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내 힘으로는 안 돼.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엄마도 자기 이름 좀 지어달래. 지어달래? 그 엄마 이름 난데스가 아니고 미치코래. 미치코는 미자가 들어가네. 그것도 M자가 들어가네. 미셸. 미셸은 여자 천사장이래. 여자 천사. 여자 천사. 이 아들은 남자 천사장이고 오야봉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 설명을 쭉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듣거든요. 열차 안에서, 덴시 안에서 말이죠. 그러면 소원소원소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야, 그런데도 그 덴시 안에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한 인도 청년이 탔는데요, 인도 청년이 덴사를 딱 탔는데 밤에 집을 가는데 밤 11시쯤 됐는데 아무리 영어로 설교해도 전도를 해도 주님을 영접 안 해요. 내 집에 이제 내릴 때가 다 됐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요 마지막 나보다 먼저 내리면서 내보다 먼저 내리는 역에 내리면서 그 인도 청년이 25살인데 하얀 이게 옷을 입고 위에 남자 청년인데 딱 내리면서 이래, I believe Jesus Christ. 그래요. 할렐루야. 그 딱 내고 나서 나는 밤에 했잖아. 그 옆에 앉아있던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한 34살쯤 돼 보이더라고요. 여성이 사인 좀 해달래. 자기 노트에 일본 여성인데. 그 낮에 그러니까 자기도 영어를 할 줄 안대. 아는데 아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영어로 다 듣고 있었대. 그런데 그 사람은 내릴 때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지만 자기는 그 청년하고 나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옆에서 주님을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같이 있어요. 누가 그
그 스릴을 알 수 있을까? 하루는요, 이것은 저기 나오면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24일 날, 작년 8월 24일 날 우에노 공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바쁜 사람이라, 내가 바쁜 사람인지 알죠? 그 사람이 20분 시간 있대. 20분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이야기는 3시간쯤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내가 병원에서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는데 그 천국의 그 모습을 7가지 봤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3시간 걸립니다. 아, 20분 동안 좀 해달래. 자기가 약속이 있대. 중요한 약속이 있대. 20분 동안 아니라 1시간 10분 동안 7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그 환영식과 천국의 예배의 광경과 천국에서 만난 약 100억 명의 성도들과 천국에서 만난 천사, 한 500억 명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그 면류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밖에, 천국 밖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달리는데 그 빗술에 같은, 불술에 같은 자가용 비행기, 그 다음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제들, 여러 가지 맛들이들, 그 아름다운 세계를 이야기해 주니까 벌써 시간이 1시간 10분 지났네. 그러더니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천국 이야기를 듣다가 도저히 그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작년 8월 24일 오후 2시에 할렐루야,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을 또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을. 여러분, 그 세계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 밥을 같이 먹고 헤어졌는데 이제 관계를 맺고 나서는 나중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거의 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그 금년 7월 14일이 주일인데 일본 교회 설교를 맡아갔습니다. 11시 설교인데 가니까 10시라요. 10시인데 문을 잠겼어. 너무 빨리 갔으니까. 그래, 바로 앞에 거기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컨비니언스 센터, 컨비니언스 스토어, 예, 일본말로 콤비니가 있는데 패밀리 콤비니 가서 예,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어떤 일본 할머니가 일어나요. 욕구서 그래. 이상하다, 일본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이 내보고 어서 오시라 그래. 콤비니 앉아있다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리에 대서 가니까 내가 저기 걸어오는데, 지금 마당에 걸어오는데 내 주변에 엄청 오로라 같은 빛이 함께 같이 오는 걸 보고 자기가 놀래버렸대. 나를 환영했대. 난 지금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앉아서 잠시 생각하니까 아, 그래도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딱 성경책을 듣고 할머니, 내가 오늘 일본말로요 모나세요교 아노교카이 세교수루니 기대 임하시다 설교하러 왔습니다. 어디서 왔네? 나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래요. 나는 교회 갈 수 없는 사람이 그래. 왜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때부터 불교 신자래. 자기도 불교 신자래. 그래, 나는 교회 갈 수 없는 사람이 그래. 그때 여러분, 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역설법을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아마와 부끼오다치 혼돈이 다이스키 됐어. 예수님은 불교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사마와 내 보상다치 혼돈이 다이스키 됐어. 중님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조단돼서는 그래, 농담이죠 그래. 조단전 나이 됐어요. 와다시는 오마레도 끌어와 한국이 됐어요. 내가 태어난 것은 한국인데 그때 1956년도 태어나보니까 태어날 때 전쟁 후라서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목덕 소리였어. 이 중들의 이 목덕 소리였고
이 미신하고 굳다는 소리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 중들이, 그 불교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몰려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중들이 교회를 몰려오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보살들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부흥된 교회단 말이야. 예수님은 불교인들을, 중들을 너무 좋아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좋아한다니까. 그 할머니가요, 그 말에 녹아져 버렸어.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설법에. 그러니까 오늘 내 교회 가는 되나 그래? 교회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밤에 드세요 그래? 낮에 그래?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나니가 당신을 모르고 됐을까 그래? 중요한 것은 지금이 10시 40분인데 지금은 바로 당신이 마음속에 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그것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믿는 것은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신지 마! 사는데 할머니가요, 나중에 사진 다 보여드릴게. 예수 삼아 신지 마! 그래요. 예수님을 믿겠대.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오도 된다 그랬죠. 예!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삼아 믿는 것이 중요. 그때 시간이 10시 45분쯤 됐습니다. 예수만 신지 마세요. 그러고 집에 뛰어가요. 왜 뛰어가는 거 아니고 집에 간대. 왜 그러냐. 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위에 교회 오고 싶대. 그 교회 슬거 딱 올라가니까 그 할머니가 오시는데 80세 할머니라요. 내가 그랬잖아요. 미나상 이마 아베 소리요리 텐노사마 요리 혼돈이 에라이도가 기대이마스. 아베 수상보다 일본 천황보다 더 훌륭한 분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 보러, 다 보잖아. 일본 교인들 설교 듣기 전에 이 사람이 80년 만에 오늘 교회에 처음 온다. 10분 전에 저 사람이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하니까 전체가 일어나서 일본 사람의 기립박수를 보내잖아요. 뭐일까? 한 번 더 기립박수 보내, 또 기립박수 보내잖아요. 그때 또 놓아져 버리네. 자기 평생에 기립박수만 80년 만에 처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설교할 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천국에서 본 거 있잖아요. 또 중국말로 불렀잖아요. 예수와 밍자마양, 예수와 밍자마양, 예수와 밍자마양, 와뿌농까이비엥 동시 예수, 예수와 밍자마양, 예수와 밍자마양. 또 스페인 말로 부르잖아요. 예수센 열 무이비엔, 예수센 열 무이비엔, 무이비엔. 미우스다 세뇨 예수 무이비엔, 무이비엔. 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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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쳐. 그 다음에 그 또 그 있잖아요. 그 이 노래 또 불렀잖아요. 이 노래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무슨 곡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이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니까요, 마치고 나니까 식사를 하는데, 일본 교인으로 식사를 하는데 나 찾아왔어. 그 할머니가, 선생님 아까 그 불렀던 그 노래하고 그 춤이 한국식이냐 미국식이냐 물어봐. 너 고려와 탱국구식이요. 그 천국식이라고 하니까 좀 가르쳐 달래. 내가 밥 먹이든 배워보면 좀 가르쳐 달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둘이서 춤을 췄다가 예수와 밍자마양. 야, 근데 그 이적과 할머니가 80세인데 너무 좋대. 할렐루야. 자기 아들이 60살인데 꼭 만나게 해주겠대.
우리 아들도 예수 믿게. 할렐루야. 이런 감격은 전도자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희락. 할렐루야. 매일같이 매일같이 세 사람 네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데요, 어떤 데는 열 사람, 아홉 사람, 여덟 사람, 여섯 사람, 어떤 데는 열여덟 사람. 최고 더운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25명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어 일본에서 전도할 때 먼저 교회 가자, 교회 다니는가, 이 교회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주님의 지혜였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 왜냐하면 교가이, 교회 용어를 딱 쓰면 그 사람들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잡신 세계에 사는 나라라. 일본에 몇 가지가 신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3,000개. 또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우리 장로님은 몇 가지라고 들었습니까? 몇 가지? 몇 가지로 들었습니까? 장로님은? 사람들은 다 8만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제가 지진이 났을 때 일본 가정에 가서 그 봉사하고 자면서 그때 연구해 봤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일본에는 신이 2억까지가 있습니다. 2억까지. 그래서 여러분 신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신. 한문으로 그죠? 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면 자기들은 뭐를 받아들여? 2억까지 중에 막내 쫄병으로 잡아버려. 하나님이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2억 한 가지 중에 잡신 가운데 한 가지를 잡아요. 잡아 여기도록 해. 여러분 가미사마라는 용어가 신인데 일본 사람은 가미사마라거든요. 절대로 저는 가미사마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잡신이기 때문에 가미사마라면 맨 졸병으로 잡아버려. 그래서 저는 항상 전도할 때 교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교회라는 용어를 쓰면 무엇이 무슨 곳이냐면요, 자기들이 느끼기는 지옥만큼 무슨 곳인 줄 알아. 알겠죠? 저쪽에도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놓고 칭찬을 해주고 또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자 쓴 사람은 다 내 킬러입니다. 내가 모자를 늘 카본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딱 손 잡으면서 악수하면서 모자가 아주 멋있습니다. 그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과 멋있다 뭘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요, 아이들도 칭찬을 해주면 엄마가 좋아해. 이 아이는 반드시 일본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내가 예언한다 그러거든. 일본의 대통령이 없대. 역사는 바뀐다. 지금은 수상이 위에이고 천황이 위에지만 대통령도 바뀌면 될 수 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아이들이 그래요. 이 아이에게 대통령 수상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세 가지를 잘 지키라.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유머가 풍부해야 된다. 유머가. 그 다음에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처음에는 뭐라 하죠? 엄마가 유머를 그래. 두 번째는 엄마가 생각난 데서 에이고 영어.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한참 있거든요. 좀 가르쳐 달래. 엄마가 좀 뜸을 들여. 세 번째가 그 다시는 모르고 난 데서 자꾸 뜸을 들여. 다시는 모르고. 세 번째는 이 아이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왕이 되는 비결이 있다. 뭐냐? 이 아이가 예수 잘 믿으면, 끝까지 예수 잘 믿으면 대통령보다 천국에 가면 왕이 된다 말이야. 요한계시록, 목시록, 니주, 니쇼, 니세츠, 요한대구 다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5절까지 다 읽어보라. 반드시 왕이 된다니까. 엄마가 다 기억해. 첫째는 또 물어보거든요. 뭐죠? 중요한 것이 나는 2002개, 2002개의 유모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뭐죠? 야, 그때 엄마가 자기도 예수 믿고 싶대. 할렐루야. 나는 그 한 살, 두 살, 세 살 아이에게 이야기지만 마음은 그 엄마에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아이는 반드시 위대한 아이 된다. 그래서 딱 잡고 축복해주고. 사람은 있는데요, 동경신에서나 전철에서나 어디서나 막 축복해주고. 여러분 축복기도 간단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 축복기도 할 때 2시간 3시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10초, 20초 만에 할렐루야. 야, 그 다음에 내가 명함을 주고 나면 자기들도 일라체를 줘요. 웬만한 사람은 일라체 줘. 여자에게는 일라체를 물어보면 실례거든요. 여자분들에게는. 내가 남자분들에게 일라체 주고 일라체 받고 그러면 또 연락을 하고 또 만나면 양육을 하고 한 번 만나면 또 두 번 만나면 세 번 만나면 여섯 번째 만날 때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는데 축복의 생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다닐 때에 좋은 점 있고 어려운 점을 말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저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바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줄게. 어? 천국 가서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렇지만 내 이야기 들으면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쉽게 갈 수 있다.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야테 텐고쿠에 와다시 이키마스카.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소원소원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소원소원을 할 때 자기에게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 효과가 굉장합니다. 옛날에 설교도 그랬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는 꽝을 칠잖아요. 네, 제가 만든 방법은 중요한 설교는 중요한 대목에서 소원소원하게 말합니다. 엄마에게 천국 가는 길은 어렵지만 간단하다. 매일같이 예수 삼아 강가에 때 신지 따라 된국고 이기마스. 매일같이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신음하되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 간다. 아주 쉬운 것이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일단은 영접시킵니다. 나중에는 또 양육훈련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송가를 간단하게 가르쳐줍니다. 찬송가의 힘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사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전도사는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매일같이 전도 나가는 저는 집에서 찬송을 한 곡을 가지고 50번 부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요, 옛날에 좋아하는 찬송은 내 하나님은 그걸 힘입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예수님은 그걸 힘입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예수님은 그걸 힘입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늘로 가 예가 바다로 가 예가 오우 주도 그의 솜씨. 우리 예수님은 그 힘입고 능해서 한 50번 70번 부르는 한 절 가지고 사절 다 불러요. 저는 외울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야, 찬송은 한 50번 70번 어떤데 100번 부르는. 그 동경에 중요한 도시가 있잖아요. 시부야에 하루에 40만 인구가 그 움직입니다. 시부야에 갔을 때도요 여러분 힘이 빠질 때는 그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한 찬송을 일본 찬송, 한국 찬송, 영어 찬송 안 되면 나팔을 가지고 붑니다. 제가 나팔을 불거든요. 배우거든요. 색소폰 있잖아요. 나도 힘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도 그때 일본말로 스페인말로 중국말로 한국말로 쓰지만 영어로 외치잖아요. Believe Jesus Christ. 예수 삼아 신지 마셔. 신지 따라 행복하게 기마스. 그 찬송에 힘을 얻고 사람들이 인해같이 몰려들어요. 인산인해같이 할렐루야. 젊은 청년들요, 어린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장애자들, 노숙자들이요. 시부야, 신주쿠, 우에노, 이 개복으로 왕궁에서는요, 메가폰을 딱 들고 가요. 메가폰. 메가폰이 평소에는 500m 날아갑니다. 소리가. 바람이 왕궁으로 딱 날아가는 그 방향이 왕궁으로 날아갈 때는 바람이 있잖아요. 딱 부르면 거의 700m 날아가거든요. 딱 부니까 경호대가 9명이 뛰어왔어요. 딱 밀어내. 여러분 제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경호대 9명, 90명이 와도 내가 겁이 안 내요. 목을 딱 잡고, 경호대 목을 딱 잡고, 딱 잡고 기소문 하잖아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는 시원한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경호대들이 총을 차고 오잖아요. 9명이나. 나는 괜찮죠. 아나토 타치오 다이스키. 와다시오 워싱턴 DC까라 키마시다네. 우리 델라웨어는 몰라. 델라웨어 옆에 워싱턴 있잖아요. 워싱턴은 나라. 워싱턴에서 왔다니 소대시가 그래. 저에게 자유를 줘. 내가 이 텐노 임금에게, 천황 임금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큰 마이크를 메가폰을 가져왔다. 경호대들이 경호를 딱 써줘. 할렐루야! 외치잖아요. 할렐루야! 야쿠자들 있잖아요. 일본에 야쿠자들 많잖아요. 모형탕이나 어디가 명심해가지고 어깨를 딱 쳐 무조건 쳐놓고 박수도 돼. 그럼 자기가요, 야쿠자들이 나를 딱 쳐다보고 내가 야쿠자 두목인 줄 알아. 오야봉인 줄 알아. 그래, 야쿠자 오야봉 됐을까? 어, 오야봉 됐을까? 그래, 내가 오야봉이다. 구미로 남아있는 데서 그래. 그 야쿠자의 이름이 뭐냐 물어봐. 야쿠자의 와다시노 구미로 남아있는 교과이 됐어. 철치 영어로 말하거든요. 영어로 쓸까? 내가 교회의 목사다 말이야. 내가 교회의 오야봉이다. 오! 또 목을 남고 얼굴을 막 비비져요. 이 야쿠자들 잡는데도 주님이 지혜를 주셔. 할렐루야. 그 야쿠자 앞에 가서 멀멀대는 목소리 얼마나 많지 않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은 야쿠자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심령을 주님이 이해를 주셔. 할렐루야. 그 야쿠자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졸린들이 예수만 믿어요. 야쿠자 두목 친구가 세 사람 있거든요. 며칠 전에 한 사람은 솔직히 야쿠자는 며칠 전에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74세예요. 또 야쿠자 두목이 또 있거든요. 아까 그 할머니 오실 때 기립박수 칠 때 야쿠자 두목 두 사람이 몇 번 전에 기립박수 쳤습니다. 여러분, 야쿠자도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영혼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겨.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칠 때 10개 팀을 그룹별로 만들어서 축구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일본 땅에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팀이 7,000개를 만들어 주옵소서. 나 혼자 못하지만 미국에서 우리 한인 2세들이 많이 와서 7,000개 그룹을 만드니까 몇 사람을 전도할 수 있냐면 23만 명을 전도할 수 있더라고요. 7,000개 그룹을 만들면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을 내는데 골수함이 걸려서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도 계속 전도하는데 그런 원리를 쓰니까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부부가 세 가족이 왔는데 여섯 명이 왔잖아요. 여섯 명이 왔는데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긴장이 딱 걸어가는데 다 죽어가면서 걸어가는데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그리 기력이 없잖아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딱 만났잖아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외국에 와서는 영어를 씁니다. 자기 나라 말 자기 나라에서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 영어를 딱 쓰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마리아를 믿는데 내가 다 죽어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너들에게 정말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싶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 마리아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니까 그 여섯 명 부부가 자기 평생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대요. 내가 결정해라. 당신들이 결정해라. 나는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마지막 메시지다. 참 여섯 명이 생각하던데 한 30분 지났나 대화 중에 여섯 명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We believe Jesus Christ as our Savior, my Savior. 내 마음을 주면서 프랑스 파리로 초대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날 또 멕시코 두 사람을 만났는데 아키아바라라는 그 역의 전자상가에서 만났는데 전자상가 3층에서 만났는데 이 멕시코 두 사람도 마찬가지라 마레르미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냈더니요 그 두 사람도 타이르 공장에 그 무역하는 사장인데 그 사람도 주님을 영접해서 두 사람이 주님을 동시에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그 할빈에서 온 여자 대학원생 박사 공부하는 이 학생도 주님을 영접하고 세이코 시계방에 거기에 오크라 여자 아가씨가 25살인데 그때는 24살 전도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탄생과 재림과 천국에 관해 설교 그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아가씨가요 너무 좋아서 시계 파는 중에 그 점원이거든요 자기 옆에 중국 점원을 부르더라고 요상 요상 캐나사이 그래 내 노트를 가지고 그 중국 점원에게 양상 양상을 요상 내가 설명을 그대로 설명을 해 일본말로 그러니까 그 양상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제 있잖아요 오기 전에 그제 그 가게에 들려서 시계 사고 두 개 사고 보니까 중국 아가씨가 없어 주머니 어디 가냐 중국 돌아갔대 고향으로 좋아하는지 빌린 목사님 뭐 춤을 추고요 사람들이 오는데 춤을 추고 빌린 선생 반갑다 하면서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증거하면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봉주 선수 마라톤 챔피언 있잖아요. 2003년 2월 8일 밤에 밤 8시 반에 지금 밤 8시 반인데요. 내 고향 통영 고성에서 목욕탕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이봉주가 그 목욕탕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탄자니아 선수 같이 온 탄자니아 흑인 선수 조한도 주님을 영접했고 해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예수로 충분할 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중병이 들어도 조금 더 슬퍼하는 인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막 죽고 가도 기쁨을 넘치고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아리아계 병인에 있잖아요. 간호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많죠. 의사들 많죠. 환자들, 암병 환자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가 얼굴이 그렇게 밝네요. 위에 소마토모니 오린데이 마스카라 화장실 이쯤에 뭐 여러 군데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죠. 네, 이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초신자에게도 그런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태리아 식당에서 그 여자 매니저에게 있잖아요. 텐조에게 전도를 했더니 바로 아들에게 전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중학교 2학년인데 아들이 그 이 오라니까 이 미국에서 온 목사님 만나러 오라니까 아이들이 학교 수업 중이라 뭐노?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안 전해도 당신이 내 말 전해라. 그럼 그 아이도 예수 믿는 천국 간다니까 꼭 전하겠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이도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모든 계층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이야,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